그래도 제법 잘 유지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보니까 멈추면은 다시 원위치 돼요? 회생제동이 다시 원위치 돼요. 아 그래요? 네. 어 특이한 거네. 네. 그것도 그건 또 저거하고 또 틀린 거네. 아이오닉 일렉트릭하고 비가 와가지고 포털이 페인면에 갔다가 좀 지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꾸당꾸당 소리는 들리는데 그 충격이 오지를 않아요. 옵니까? 충격 없어요. 어코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2018년 모델이고요. 얼마 전에 2.0 스포츠 10세대, 10세대 시승을 했는데요. 이 10세대 바디를 가지고 내부만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간 모델이 되겠습니다. 일단 외형상 봤을 때는 기존 10세대 어코드 그렇죠. 2.0 스포츠나 1.5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차별점을 찾는다면은 엠블럼이 하이브리드라고 돼 있는 거 요 정도가 하나 더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은 하이브리드 전용 휠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에너지 세이버 해가지고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전용 타이어가 들어갔는데요.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갔고 17인치 타이어가 들어갔습니다. 공정 성능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다 막혀 있죠. 그런 특징을 하나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가 있는데요. 이 라이트가 기존 가솔린 모드라고 다르게 내부를 잘 보시면 약간 블루 색깔의 조명이 보여집니다. 이게 보니까 블루 색깔을 보여지게 하는 게 아니라 블루 색깔이 날 수 있게 리플렉터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사 장치를 해서 약간 블루 색깔을 보여주게 하는 걸로 혼다 코리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뒤에 밑에 보면 하이브리드 투어링이라고 글자가 되어 있죠.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제 두 개 트림으로 나눠서 이제 출시를 하는데요. EXL하고 투어링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출시하겠습니다. EXL이 좀 떨어지는 모델인데요. EXL 같은 경우는 4,240만원 그리고 투어링 E 모델 같은 건 4,540만원이라고 합니다. 가격 차이가 나죠?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한 3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 나는 점은 앞에 혼다 센싱 하는 부분이 있고 없고 또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 없고 뭐 요 정도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알루미늄 같은데? 네, 되게 가벼운데? 네, 엔진입니다. 엔진이 이게 IMMD, 뭐, 하이브리드를 의미하고 멀티 모드 드라이브. 모터가 두 개 달린 시스템을 혼다에서는 IMMD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엔진 부분이 있겠습니다. 2.0 에킨슨 사이클의 가솔린 엔진하고 요쪽 부분이 이제 PCU, 파워 컨트롤 유닛하고 그 밑에 해서 이제 모터, 두 개 모터가 들어가게 돼 있겠습니다. 혼다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변속기가 없습니다. 시트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허리 쪽도 이렇게 적당히 잘 잡아주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계기판이 왼쪽은 디지털이고 오른쪽은 아날로그 방식인데요. 왼쪽을 통해서 그 에너지 흐름이나 이런 거를 계기판에서도 볼 수도 있고요. 이쪽 중앙에 있는 스크린에 홈 버튼을 누르면 홈 버튼을 통해서 파워 플로우를 이렇게 누르면 이제 에너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배터리, 엔진 사이로 뭐 회생이 되는지 회생 제동이 되는지 아니면 에너지를 뭐 더 쓰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부 구성은 거의 동일합니다. 10세대 그 가솔린 버전 2.0 스포츠와 거의 동일하고요. 쉬프트 바이 와이어에서 이제 버튼으로 하는 것도 똑같고 드라이브 모드는
이콘, 스포츠 이렇게 하고 노말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EV 전용으로 할 수 있는 무드가 따로 또 있어요. 그래서 EV를 누르면 여기 보면은 EV ON이라고 이렇게 ON, OFF 되겠죠. ON에서 이제 전기, 배터리만으로 이제 주행하게 됩니다. 배터리 용량이 1.3kWh 정도라서 그렇게 많은 거리를 주행할 수는 없습니다. 키 이렇게 키도 뭐 단순하고 조그맣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단 부분에 뭐 USB 포트 연결할 수 있는 부분 하나 있고요. 뭐 아이폰이 이렇게 적용되겠습니다. 애플 카플레이가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내에서 그렇게 크게 달라진 점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실내 구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량의 2열이 크게 뭐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뭐 가솔린 모델하고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달라진 부분이 딱 하나 있다면 2열 시트 하단 부분에 배터리라고 할 수 있죠. 이 배터리를 갖다 혼다에서는 IPU라고 하는데요. 인텔리전트 파워 유닛이라고 하는데요. 이 배터리가 아래쪽에 모듈화돼서 들어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가 이 하단부에 와 있다 보니까 어떤 그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은 공기 흡입할 수 있는 이렇게 덕트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3세대 어코드 하이브리드가 2세대하고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트렁크 공간이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 그 2열 시트 뒤쪽 부분에 배터리 IPU라고 해서 DC-DC 컨버터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저게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2열 시트를 폴딩할 수가 없었습니다. 2열 시트 하단으로 배터리가 들어감으로써 2열 시트가 폴딩이 가능하겠습니다. 2열 시트 폴딩은 이쪽 레버를 당기고 그리고 2열로 가서 여기서 시트를 이렇게 좀 당겨서 해줘야만 이렇게 시트가 폴딩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안에서 시트 폴딩하는 방법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 바디는 10세대 어코드 바디이고 내부에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10세대가 아니고 세 번째 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세대 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착이 됐고 그리고 3세대 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약간 변형이 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변형은 IPU, 배터리가 들어있는 IPU를 좀 모듈화했고 작게 했고요. 그리고 시트 2열 하단 부분에 장착해서 트렁크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과 동시에 DC-DC 컨버터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원래 IPU 그 장치에 같이 들어가 있던 것을 DC-DC 컨버터를 앞쪽으로 옮기면서 파워 컨트롤 유닛에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파워 컨트롤 유닛도 좀 더 소형화 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2세대하고 3세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계기판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시인성을 좀 더 달리한 부분도 있고요. 스티어링 휠 뒤쪽에 보면은 패드시프트가 달려 있습니다. 그 혼다 스포츠에도 패드시프트가 있었는데요. 이 패드시프트는 그런 기어변속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단만 회생제동을 위한 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행을 시작했는데요. 주행 시작하면 계기판에 바로 계기판 부분을 좀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디지털 계기판인데 여기 홈 버튼을 스티어링 휠에서 눌러서 이렇게 파워플로우, 뭐 에코 드라이브 원한 상태대로 많이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저는 파워플로우로 선택해서 볼 거고요. 파워플로우를 보면 배터리에서 지금 배터리 힘만으로 가고 있죠. 파란 색깔로 충전하고 방전 이렇게 나나는데 충전은 초록색, 에너지 쓰는 거는 파란색 색깔로 이렇게 구별을 해놨네요.
하이브리드를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연비일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 반환점에서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연비가 어느 정도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올 때 그 유일한 기자가 한 것은 한 16km 좀 넘는 상태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턱을 좀 지났는데요. 턱 넘어갈 때 느낌이 아주 소프트, 아주는 아니고 상당히 소프트합니다. 둔탁한 느낌 없이 승차감 좋다. 뭔가 팅팅하면서 뱉어내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이게 지난번 어코드 스포츠 2.0에서도 느꼈는데요. 그 국내에 있는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휠보다는 확실히 무겁습니다. 그런 면에서 꽤나 좋은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티어링이 적당히 무거움을 주기 때문에 주행하는데 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주행은 크게 세 가지 모드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콘에서 에코 모드라는 거 하고요. 노멀 모드가 있고 스포츠 모드가 있겠습니다.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속도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추가적인 정보가 하나 더 나오네요. 배터리가 차징하고 있는지 아니면 배터리를 소모하고 있는 건지를 보여주는 부분까지도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좀 잠깐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코드 3세대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용량은 1.3kWh 정도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차종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배터리 용량은 좀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차량은 한 1.5에서 1.7kWh 정도까지 이제 배터리 용량이 조금 더 큰 정도고요. 셀은 72개의 셀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터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아까 후드를 좀 열어봤는데요. 후드는 앞에서 봤을 때 왼쪽에 엔진 2.0 에킨슨 사이클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파워 컨트롤 유닛 그 밑 하단 부분에 두 개의 두 개의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동 모터로 동작하게 되고요. 가끔 회생 제동할 때 이게 제너레이터로 동작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구동에 관여하지 않고 제너레이터 기능하고 스타터 모터로 동작하는 두 개의 모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것 같으면 국내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면 대체로 이 구동 모터가 그다지 그 파워나 토크가 세지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반면에 혼다 어코드에 들어가 있는 모터는 굉장히 파워가 셉니다. 이 제원을 보면은 2.0 에킨슨 사이클이 약 145마력 정도, 토크는 한 17.8 요 정도 되는데요. 그 모터 파워가 심지어 180마력 정도의 파워로 보여주고 토크도 314Nm인가 뭐 해서 한 32kg 정도의 약 두 배에 가까운 토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만 봤을 때 어코드가 추구하는 하이브리드가 국내에서 만든 하이브리드라고 약간 개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큰 모터를 장착해서 상당 부분 중저속까지 그 모터가 커버하는 영역을 많이 해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비를 느리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이 국내에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하고 좀 다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하드웨어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알아봤고요. 2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구축된 건데요. 하이브리드가 구동하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지가 알아서 스스로 동작하게 됩니다. 출발할 때 저속까지는 물론 배터리가 적당히 차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배터리로 구동하는 EV 모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중저속이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엔진이 개입됩니다. 그 엔진이 개입됐을 때 엔진이 구동에 관여를 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했죠? 모터 두 개 중에 하나가 제너레이터인데요. 이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구동하게 되고죠. 이렇게 배터리하고 엔진하고 같이 전기를 두 개를 다 모아서 구동 모터를 돌려서
뭐 차축을 돌리는 방식이 하이브리드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특이한 방식인데요. 엔진 공작하는 엔진 온이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중속에서 고속 영역에 갔을 때 배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배터리 용량이 적다 보니까 엔진이 직접 그 차량을 구동시키게 되겠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엔진 모드로 동작할 때는 패럴 하이브리드가 되겠죠. 엔진으로도 동작하고 급가속할 때 잠깐 배터리 용량이 있으면 모터로도 동작하는 패럴 하이브리드로 동작하게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동작할 때는 결국 제너레이터에서 생산된 전기를 통해서 구동 모터가 동작하고 배터리에서도 나온 전기에 의해서 구동하기 때문에 결국 모터가 구동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리얼 방식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패럴과 시리얼이 합쳐진 방식이 사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패들 시프트를 아까 유일한 기자하고 같이 오면서 써봤는데요. 패들 시프트 세팅이 항상 다시 원위치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회생제동 단계를 갖다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여기 보면 왼쪽 회생제동 버튼을 눌러서 4단계로 이렇게 바꾸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엑셀에서 발을 떼면 다시 원위치 됩니다. 또 다시 하려면 또 이렇게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식을 좀 반복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락트락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죠? 하나, 둘, 2.4 정도 되네요. 기존 혼다 어코드 2.0 스포츠하고 락트락은 거의 동일해 보입니다. 네, 앞질로 가고. 도로에 턱을 넘어가는데요.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2.0 스포츠하고 다르게 아주 스무드하게, 아주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서스펜션 세팅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댑티브 컨트롤 댐퍼가 들어갔긴 한데요. 지금 이콘 에코 모드여서 에코 모드일 때 느끼는 거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다스 시스템이라고 하죠. 드라이버 어시스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엘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장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요거를 한번 동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하는 방식은 스티어링 휠 상단에 이 메인이라는 버튼인데요. 메인을 일단 누르면 화면이 ACC, 뭐 엘카스 이렇게 등장하고요. 그리고 차선을 차간격을 어느 정도 할지 세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리셋, 셋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51km로 세팅이 돼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죠. 스티어링 휠까지 조절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래 하단 부분에 엘카스는 안 되는구나. 엘카스 같은 경우는 동작 속도가 있는데요. 엘카스 같은 경우는 동작 속도가 약 72km부터 동작하게 됩니다. 72km부터 180km까지 동작하기 때문에 지금 국도에서는 속도가 낮기 때문에 엘카스는 동작하지 않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동작해서 뭐 주행하면 되겠습니다. 속도 지금 80 정도로 해놓고 엘카스로 가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손은 가까이 스테어링 휠에 놓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동으로 감속도 되고 다시 속도도 올려줍니다. 근데 코너가 약간 심한 데서는 이렇게 벗어나 버립니다. 완벽도가 이게 고속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한 80km 정도 되는 국도다 보니까 완성도가 아주 높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직선 코스에서는 제법 잘 유지하고 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코너가 급하게 되면 지금 이 코너에서는 제법 잘 돌아가네요. 예,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또 이제 경고도 해주고요. 근데 오늘 너무 환해서 이게 계기판 쪽이 잘 안 보여요. 다시 한번. 요 볼까요? 예? 요 급 꺼도 에카스가 유지가 되나? 이 정도면? 그냥 이탈하려 드는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예. 자꾸 이렇게 뒷차가 왜 저렇게 가나 하겠다. 예. 다시 엘카스 동작하고 갑니다. 네, 코너가 제법 있죠. 아 예. 차선을 침범해서 코너 쪽을 살짝 물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끝쪽에 잡고 예. 지방 국도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엘카스를 동작하는 게 이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연비를 좀 볼까요? 연비가 좀 달리고 했는데 조금 달려서 연비가 그렇게 좋게 나온 건 아니네요. 15.1 정도 나왔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16점 좀 넘게 나왔고 이번에는 15.1 정도의 연비가 나왔습니다. 어코드에 대한 제 느낌은요. 어코드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에 대한 제 느낌은요. 연비를 아끼고 무난하게 조금 재미있게 타고 싶으시다면은 그런 분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족 챙기실 수 있습니다. 끝. 네, 어코드 하이브리드 3세대 모델을 시승을 좀 했습니다. 가고 오고 했는데 연비가 뭐 제법 만족스러운 정도였습니다. 또 가속 성능도 좋고요. 뭐 서스펜션이나 이런 거 보면 가족이 타기에 참 무난한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